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아노 테크닉 중에 빠른 패세지들을 고르늄으로 팔이 아프지 않게 그리고 또 빨리 그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문제는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 원리를 잘 몰라서 연습을 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. 예를 들어 리스트 에티드나 쇼팽 에티드 중에 나오는 빠른 음들을 연습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습을 해도 그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그 기본 원리들을 알고 있으면 그 연습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원리는 기본